야, 눈 오니까 여보, 갑자기 러브 스토리가 생각나는데? 어때 여보? 강원도 양구 귀농 10년 차 로맨틱 누구지? 부부가 있습니다. 야, 나 좀 와봐라. 그래. 자, 넌 잡히면 죽는다. 빨리 뛰어. 여보, 사랑해. 여유 만점 귀농 10년 차 알콩달콩 사랑 넘치는 부부의 농장으로 초대합니다. 펀치볼처럼 주위가 솟아오르고 가운데가 펑퍼짐하게 낮은 지형인 양구. 곰취와 시래기가 특산물로 유명한데요. 이곳에서 시래기 농사를 짓는 현욱 씨 부부. 여보, 시래기 거두러 가자. 시래기가 잘 말랐나 모르겠다. 글쎄 말이야. 지난 8월 달에 심어 11월에 수확해 말려놓은 시래기. 색깔은 좋네. 현욱 씨의 아내와 현욱 씨가 지난 두 달 동안 말린 결과물인데요. 겨울철에 모자라기 쉬운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어 건강에 좋은 시래기. 오래 푹 삶아 찬물에 우렸다가 각종 반찬을 만들어 먹는다는데요. 시래기 10년 농사짓던 사람들도 올해 같은 해는 처음이라고 하잖아. 맞아. 근데 맛있더라고. 시래기 파종할 때는 그렇게 두 달 내내 비 오더니 겨우겨우 심어놨더니 이제 두 달 동안 비가 안 와. 참 날씨도 올해 같으면은. 그래도 수확할 수 있었으니 감사한 거야 여보, 그치? 그러니까 요 정도 되는 애들 막 버린 사람들 많아. 왜? 단가가 안 나오니까. 아, 작업해 인건비 때문에? 우리는 삶아서 파니까 그나마 이거 다 도움이 되지만 이 권시래기만 파는 사람들은 이게 돈이 안 된다고. 그래도 작은 게 더 맛있는데, 작은 애들도 엄청. 노란 것도 안 뜨면 소비자들이, 소비자라 이렇게 그렇지만 아무튼 그 드시는 분들이. 근데 별로 너무 안 좋아하니까. 아니야, 또 괜찮은 건 또 괜찮아, 여보. 좀 안 좋은 애들. 삶은 용으로는 괜찮아. 근데 이게 권시래기로 나가는 것들은. 괜찮아, 이 정도면. 옛날에 누가 이렇게 말렸니? 처마 밑에다가. 김장 무 그 청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널어놨잖아. 어르신들이 그 알뜰하게 먹겠다고. 그때는 다 누랬거든. 왜냐면은 해도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 맞아. 비가림 시설이 어딨어. 그냥 처마 밑이었지. 근데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눈높이가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 용납을 못하는 거야. 근데 괜찮아요, 노란 것도. 배로 잡으면. 다른 애 같으면 천평 시래기 밭에서 700kg 정도 수확했을 텐데요. 20년 만에 흉년으로 올해는 수확량도 적고 크기도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넣어, 이렇게 넣고. 그렇지. 잘 안 빠지면 가운데 한 번 더 따. 아유, 알아, 알아, 알아. 나도 해봐서 알잖아. 그래요?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야! 올해는 정말 귀엽다. 이거. 너무 예쁘지? 나갔지 않아? 무슨 애기 같아. 나갔지 않아? 당신은 내 평생 애기였지. 큰애기. 어우, 오늘 정답인데? 좀 약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기분이 좋네. 그치, 내 별명이 있잖아. 내 이메일 뭔지 알지, 여보? 베이비잖아, 베이비.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왜 베이비냐고 하면 남편이 애기라고 불러요.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하고 있어. 당신 내가 아가 불러가지고 베이비 4894로 한 거야? 그래. 정말로? 아, 그걸 진짜 몰랐어 여보? 그럼 나는 내 아이디는 아니? 알잖아, 엘비스 킹 AHW. 그 왜 그렇게 썼어? 자기는 엘비스를 좋아하니까. 그렇지. 나보다 더 좋아하잖아.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노래를 좋아했지. You nothing wanna harm the girl. 아, 그만해라, 그만해라. 많이 봤다, 이거. 1996년
남자 듀엣으로 데뷔해 솔로 앨범을 두 장이나 발매한 가수였던 현욱 씨. 대학 통기타 동아리에서 만난 아내와 10년 연애 끝에 2000년 결혼했는데요. 2010년 성대결절로 인해 더 이상 가수 활동을 할 수 없었던 현욱 씨는 양구로 귀농을 꿈꿨고 반대하던 아내를 설득해 귀농에 성공했는데요. 인삼농사를 배우며 우여곡절을 겪은 현욱 씨. 지금은 시래기와 사과, 옥수수 농사를 지으며 어엿한 베테랑 농부가 됐습니다. 됐다. 아, 월척이다, 월척. 어떤 거? 시래기 월척. 너무 이쁘다, 여보. 여보, 그 목에 둘러봐. 그거, 그 알로하오의 그거 같아, 여보. 얘들아, 뭐, 여보? 그 추장님인가? 여보, 이거 완전히. 어, 괜찮아. 여보, 아니야? 민크 코트 아니야? 어? 여보, 괜찮아. 이거 하나 더 들어줄까? 어? 괜찮아. 이거 봐. 이거 해갖고 나중에 우리 사진 올려야 돼. 어, 여보, 멋있어. 괜찮아, 괜찮아. 블로그에도 올려야 되고. 여보, 그건 별로야. 그건 별로야. 잠깐만. 여러 번 찍어서 건지면 돼. 여보, 어, 시래기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 어, 말해대로. 이렇게까지 몸을 팔아서 시래기를 팔아야 되겠니? 아니야.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거를 고객님들한테 보여주는 거지. 괜찮아? 어머, 아프겠다. 어머, 미안해, 여보. 너무 막 무거웠겠다. 아니, 괜찮아. 괜찮아? 가벼워. 가벼워? 끝이 보이는 건시래기 수확. 휴, 됐다. 여보, 테이프, 테이프. 수확량이 적어도 언제나 긍정적인 현욱 씨. 말타기인데. 못 말리는 남편의 장난에 아내도 장단을 맞추는 천생연분입니다. 자, 달려! 달려! 두고다, 두고다, 두고다. 아, 진짜. 어싸. 바쁘셔서 그러지 않다. 아, 이렇게 해야 눌려. 엄두가 짝꿍댕이라 그래. 됐다. 아, 가자. 시래기 삶을 갑시다. 아, 여보. 이리 와, 끝. 야.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바람이 해 안에 불어. 좋다. 얼싸 좋네. 다 좋네. 풍년이요. 올해도 시래기 풍년이로구나. 아싸, 좋다. 금산이 고향인 현욱 씨가 이곳 강원도 양구로 귀농을 했던 이유는 이곳에서 아버지가 인삼농사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년 동안 아버지께 농사를 배운 현욱 씨는 독립해 농지를 마련했는데요. 귀농 자금을 빌려 마련한 2,000평 정도의 땅. 임대까지 해서 총 4,000평의 농사를 짓는 현욱 씨는 아침 7시엔 일을 시작합니다. 쓰레기를 삶아보자. 아이고, 펄펄 끈다. 옛날에는 이거를 그 솥단지 물 다 장작 불 떼가지고 그랬었는데 이 얼마 좋아. 새팀수 나오고 나서 이렇게 옛날에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아내의 제안으로 시래기 농사를 짓기 시작했던 현욱 씨. 벌써 시래기 농사만 8년 차인데요. 재작년까지는 건시래기만 판매하다 작년 1월 가공 작업장을 갖추고 삶은 시래기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았어요. 이게 해마다 시래기가 다 다르니까 시래기가 작을 때는 삶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다 퍼져버려가지고 시래기가 이제 식감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올해 같은 이렇게 작고 채가 가늘 때는 무조건 옆에 서가지고 계속 봐야 돼. 그 자주 뒤집어주고. 한겨울에는 시래기 작업을 이렇게 할만해요. 삶는 작업은. 따뜻하잖아. 강원도에 겨울이. 그리고 일단 주머니가 따뜻해지니까 얼마나 효자야 시래기가.
조금. 어이구, 안 되겠다. 꺼야겠다. 시래기 농사를 짓는 동안 틈틈이 시래기 삶는 법을 배우고 익혔던 현욱 씨. 익었나 보죠. 지금 잘 익었어. 이 머리랑 이렇게 분리가 잘 되면 되는 거고. 식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수 삶듯이 이렇게 찬물로 빨리 한번 헹궈주면 더 찰져지지. 따뜻해. 펄펄 끓는 물에 시래기를 빨리 삶고 찬물에 담가야 시래기가 탱탱해진다는데요. 소비자가 먹기 좋게 시래기 꼭지 제거를 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쉴 틈도 없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 현욱 씨. 오전 11시쯤이 돼야 시래기를 삶고 꼭지 따는 작업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데요. 이 시간이 되면 공사장에 인부들 식사 준비 아르바이트 갔던 아내도 작업장으로 돌아옵니다. 왔어, 여봉. 남편 안 보고 싶었어? 오전 7시에 아르바이트를 나갔던 아내. 오자마자 시래기 작업을 돕는데요. 이거 마늘 너무 많이 삶아진 거 아니니? 우리 남편이 시래기 삶기 도사인데. 도사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아직도 이게 한 순간이야. 보면은 잠깐 방심하면 금방 이게 물러. 오늘은 시래기가 좀 더 연하게, 평소보다 연하게 삶아진 것 같아. 찬물에 헹군 시래기는 총 4번의 세척을 거쳐 상품화가 되는데요. 4번 물을 갈아주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잡내와 아린맛도 없어지죠. 손질과 세척이 다 돼 있어서 소비자들이 믿고 주문을 한다네요. 잘 됐나 볼까, 여보? 아빠 한 번. 그냥 녹는다. 그냥 녹아? 네. 내 손까지 먹을라 해. 너무 삶아졌을까 봐 걱정했는데 괜찮네. 부드럽다, 진짜로. 자, 그럼 이제 포장하자. 뭐 집도 하러 가는 의사들 같은데? 네, 지금. 아이스 박스가 왔어요. 다섯 개씩 들고 오면. 바쁠 때는 그것도 잘 안 돼. 그냥 밖에서 하는 게 낫다니까. 그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뭐 귀찮다고 그냥 하면 되지. 이러고 쓰겠냐고. 아 진짜 이런.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너무 좋아. 잔머리 굴리다가 망친다. 잔머리 굴리다. 그냥 무식하게 해도 된다 이거. 그 무식하게 한 거잖아. 얼마나 더 이상 무식할 수가 있어. 발걸음을 몇 번 더 옮기면 되는 걸. 죄송합니다. 밖에다 놓고 하라고. 밖에다 놓고. 합니다. 세척한 시래기는 한 봉지에 300g씩 포장. 그럴 때도 있지. 시래기를 덜어 무게를 채우는 건 섬세한 아내의 몫. 많이 팔려서 좋긴 한데 시간이 하나도 없네. 자, 진공 들어갑니다. 기계를 다루는 진공 포장 작업은 남편의 몫입니다. 잘 됐다 이거. 하루에 15kg 정도 시래기를 삶고 세척, 포장까지 일을 마치는 부부. 그 전에는 아는 지인들에게 문자로 주문을 받아 판매했지만
1년 전부터 인터넷 홍보를 하면서 주문량도 더 많아졌습니다. 10년 전 귀농을 반대했던 아내도 이젠 농사꾼이 다 되었는데요. 어깨가 아파. 아파? 아이고. 거기야 거기. 여기야 여기. 시원한다 이거. 자기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아, 시원한데. 여보 강도 조절. 약간 아픈 듯 해야 되는 거야 암만.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아프니까 그렇지. 에이. 쓰레기 다 넣어. 작업장 바로 옆에 위치한 현욱 씨의 집. 여보 밥 먹자. 오늘은 뜨끈한 국물이 일품인 떡국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시래기를 쫑쫑 썰어 넣으면 구수한 맛과 부드러운 촉감이 일품이라고 하네요. 시래기 떡밥이구나. 떡국이구나. 떡밥이 뭐. 떡밥이다 여보 진짜. 동네에서도 소문난 아내의 요리 솜씨.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여보. 아, 맛있다. 아니 고객분이 떡만둣국에 시래기를 넣어서 드셨더라고. 아, 그래? 내가 그거 보고 나도 따라한 거거든. 아니 근데 이제 괜찮다. 의외로 맛있다. 이게 뭐랄까 되게 구수해졌어 맛이 확실히. 아 이거는 괜찮다. 메뉴 하나 더 늘려야겠다 여보. 부부가 식사를 하는 동안 한 폭의 그림이 되어버린 마을. 아이고, 눈 온다 여보. 강원도에, 아이고, 야 대단하다. 도둑농장 좀 가야 돼 여보. 언니네 집 가야 돼 빨리. 갔다 오자. 오늘 감수 봐, 취나무라고. 곤들이랑 너덕이랑 가서 봐줘. 이번에 선물 세트 구성하는 거 지금 얼마나 있지 취나물이? 취나물은 충분한데 곤들이가 모자라서. 흉년으로 시래기 수확량이 적었던 올해 현욱 씨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주위 농가에서 가져온 나물들을 구매해 혼합 세트를 만드는 거였죠. 더덕만 사오지 뭐. 깐다. 더덕만 모자라. 더덕만 가져오면 돼. 그래, 이거는 내일 삶자. 갑시다. 함께하는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즐길 줄 아는 부부. 쳇바퀴 같은 일상을 재미있게 보내는 방법이라는데요. 야, 버릇이야. 야, 혼자야. 더덕을 구매하기 위해 이웃 농가로 가는 길. 아, 분위기 좋다. 여보 이대로 그냥 속초로 갈까 여보? 아니야 설 세트 준비해도 안 돼. 일해야 돼? 일하고 가자. 낭만이 없어졌어. 그 더덕농장에 깐더덕 어떻게 있대 여보? 어 있어. 내가 미리 언니한테 주문해놨어. 주문해놔서 언니가 열심히 까고 있어. 오래 캔 건가? 그 저장해놓은 거지. 올해는 아직 못 캐지. 땅이 얼었는데 작년 가을. 작년 가을 캔 거지? 저장해놓은 거라 가을 더덕이 원래 훨씬 맛있어. 근데 저번에 먹었는데 너무 달고 맛있더라고. 우리가 평상시에
옥수수 나오기 전까지 시래기밖에 파는 게 없잖아. 근데 스토어팜을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 조언해 주는 거 내가 영상을 계속 보거든. 그러면 이게 품목이 한 가지밖에 없으면 유입 인구가 줄어든대. 우리도 다른 농가 거를 이문을 붙이지 않고 그냥 우리가 대신 그냥 스토어팜에 올려주는 것 그런 것처럼 이렇게 품목을 늘려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스토어팜은 다 왔다. 식당 매출이 줄어드니까 하시는 것도 많이 줄어. 오빠 안녕. 밥 먹었어? 어? 무슨 밥 먹어 가는 거야? 언니 도둑 사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우 좋다. 아 이거는 그지? 이거는 따로 별로 안 나와서. 간도덕은 잔도덕으로 네, 이게 또 한 거야, 원래. 다른 의사로 나가는 데가 있어요. 조금 조금 빠지는 얘가 선물용이고. 예쁘게 생겼거든요. 네. 이거는 살짝 파지고 얘가 선물용이고. 간도덕은 작은 짜잘한 도덕으로 해야 돼. 귀농 15년이 된 이웃 농가. 농사 짓는 것을 봐왔기에 믿음이 가서 거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4kg. 5kg. 5kg씩 가져가야겠다. 잠깐 5kg.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언니. 언니 덕분에. 자, 쉬세요. 언니 불편하고 이러네. 아멘. 점심 드시고. 예. 좋은 수확물을 착한 가격에 구입하고 다시 집으로 가는 길. 낮 동안 내린 눈이 녹을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영하로 뚝 떨어진 날씨. 하지만 일은 계속되어야 하는데요. 수보자, 하우스는 다 정리가 됐나? 겨울철 시래기를 말려놨던 하우스. 가만 있어. 여기 퇴비를 쳐야 되는데 SSG를 한번 시동을 걸어봐야겠다. 여름엔 수박 농사를 짓기도 하는 곳인데요. 안 걸리면 안 되는데. 올해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퇴비를 뿌려 땅의 지력을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야 이거 먹통 됐다. 큰일 났다. 진짜네 이거? 야, 기름 열었나? 얘는 걸리는데 얘는 안 걸리지? 추운 날씨 때문일까요? 비료 살포기에 배터리가 방전된 모양. 겨울철 한파가 시작되면 종종 있는 일이긴 한데 매번 미리 점검해두는 걸 깜빡합니다. 빼놓는다고 해놓고 또 까먹고, 빼놓는다고 하고 또 까먹고. 에이. 됐어. 왜 이래 소리가? 너무 요란한데 이거? 뭐 잘못됐나? 야, 씨, 이거 뭐 얼어 붙었나? 야씨, 왜 이렇게 이게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야? 현욱 씨는 무사히 퇴비를 뿌릴 수 있을까요? 어휴, 눈을 못 뜨겠다, 눈을. 한파가 몰아쳐도 계속되어야 한다. 개인 방송을 위한 현욱 씨의 고군분투. 이거 해야 돼? 한 번만 해보면 안 되는 사람 아니야. 팝팝 농장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성원이 콩콩콩, 파리 콩콩콩, 겨울바람 때문에 낭만 가득한 귀농일기. 겨울바람 때문에. 아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기하다. 저렇게 돌아서 나오는구나. 늘 보고 배우려는 귀농 10년 차의 열정까지 2부에서 확인하세요. 이미 앞서는 걸까 알 수 없는 나의 이 마음은
앞서는 걸까 사랑.